자, 20번은 전형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잡아오는 형태야. 어떤 형태냐? 블랭크가 있고요. 그 밑에 example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예시를 들어놨겠지. 예시를 들어놨고요. 위에는 뭐가 있어요? 주제 문장이 있겠죠. 이 주제 문장의 소재를 찾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solution이 있죠. 오염이라는 것. 여기다 동그라미 예시했다. 그러면 답은 예시 밑에 문장을 읽어보면 되겠지? 네. 됐어요? 예시 밑에 문장을 읽어보는데 예시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다시 또 여기 반대라는 거죠? 벗의 뜻이겠지? 자, 뭔가 concentrate 되는 형태 안에서, 막 집중된 형태 안에서 그것은 동물을 죽일 수 있다. 예시를 계속 들어볼게요. 잘 모르겠죠? 이것만 가지고. 자, 보세요. 인간의 이게 오수물들은 자 비료로서 유용하다는 거지. 유용한 비료다. 됐어요? 그렇지만 이게 컨센트레이트, 집중되었어. 너무 높게 집중되어졌을 때 자 이런 인간의 그 오수들은요. 심각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요. 뭡니까? 자, 산소의 고갈을 일으킬 수 있다. 됐어요? 이 산소는 물 속에 있는 거다. 물 바디야. 알겠어요? 물 속이야. 물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좋아, 안 좋아? 좋죠? 이게 컨센트레이트 되니까 어떻다? 안 좋다. 응집되니까 안 좋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 분명히 예시가 나와 있는 문장이고, 벗이 나와 있으니까. 알겠죠? 그 위에 답이 있겠죠? 찾아보니까 1번 문장 뭐예요? 오염은 자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답이 나와 있죠. 오염도 나와 있고요. 응축에서 나온 거죠. 2번 어떤 오염들은 더 위험하다. 다른 것보다도 삶에 아니지? 오염은 지금 어떻게 전반적인 전 세계의 문제다. 세계에 걸쳐서 네 번째 오염은 동반합니다. 자, 수백만의 인류에게 같이 있는 문제다. 답은 몇 번? 그 자체, in itself. 이해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보자. 어떻게 글이 나와 있는가? 오염이라는 것은, 추가된 물질이다, 이거죠. 그리고 에너지의 형태다. 환경 속에 있는. 자, 이것은 이런 어떤 비율로 있어야 되는데 이런 비율이 더 빠르다는 거죠. 뭐보다 더?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른 형태라는 거지. 그럼 여기 which is가 생략됐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오염은 하나의 추가물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형태입니다. 이 말이죠. 이 형식 문장이지? 이런 비율로 써요. 알겠어요? 일정한 비율로서 환경에 있어서 일정한 비율로 있을 때는 환경에 이럴 거다. 환경의 하나의 형태다. 맞지? 산소도 적당하게 있어야 되죠. 산소가 너무 많으면 오염이죠. 됐어요? 그래서 요즘 물에서 뭐 섬진강에서도 뭐 그 뚝 막아놓고 뭐 많이 해서 막 썩는다잖아요. 산소가 너무 많이 공급돼서. 그래서 이런 비율이 더 빠르다. 비교급이야. 여기서 해석이 안 돼. 환경이 소용할 것보다 더 빠른 비율일 때, 비율로 있다 이거지. 이럴 때 오염이라는 거지. 됐어요? 자, 뭐 함으로써? 자, 다시. 이런 환경은, 환경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 자, 흐트림으로써, 깨물로써, 다시 리사이클링 함으로써. 그리고 어떤 위험한 형태를 어떻게 저장함으로써 자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다 이거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오염에 대한 내용하고 여기 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 안 그래? 여기는 뭐만 나왔어? 첫 번째는 오염에 대한 설명만 나왔죠. 오염에 대한 설명만 나왔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잖아. 자, 예를 들어서 자 카본 덕실은 자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해요? 구성 요소다. 대기에. 그리고 부산물이다 이거죠. 자, 우리가
respiration, 호흡을 하고 났을 때 뱉는 게 이산화탄소죠. 그러니까 호흡하고 난 후에 부산물이다 이거지. 다시 설명했어. 그것은 이런 부산물이라는 것은 주격이지. 자,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모든 조직에서요. 됐어? 야, 그런데 우리가 예시가 나오면 위에 문장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주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문장이 지금 주제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염은 하나의 뭡니까? 물질이고 형태다 이거지. 그리고 이런 것은 어떻게 자기가 그 환경 속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른 비율로 있었을 때의 에너지의 형태라는 거죠. 됐어? 오염에 대한 정의가 나왔죠. 오염에 대한 정의가 나왔고, 예를 들어서, 근데 얘는 이렇다 이거지. 됐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예시 위에가 주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 형태는 주제를 안 줬네요. 알겠죠? 오염에 대한 정의만 놓고 예시하고는 좀 별개였어요. 됐습니까? 그러다 어쩌나,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면 된다고요? 예시를 봤으니까 그 밑에 문장에서 찾아갔으면 됐지? 자. 근데 아니다. 여기 형태에서는 주제가 없지만 오염에 대한 정의였지. 아, 나왔어. 아, 그래, 절대 글이 그럴 순 없는데. 미안합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염에 대한 정의만 나왔죠? 근데 여기 주제가 있잖아요. 그죠? 오염은 이렇다 했는데, 오염은 그 자체적으로는,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는 뭐다? 위험하지 않다. 됐죠? 주제문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큰일 날 뻔했네. 됐어? 그러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강의했던 형태와 똑같죠? 자, 어제 강의에서도 우리가 좀 잊어버렸더라고. 지금 좀 굉장히 뭔가를 하나 간과시한 게 있는데, 우리가 스킬로만 풀려고 하니까 지금 어디 빈칸만 찾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우리가 간과시한 게 있어요. 뭐야? 우리가 제목을 찾을 때는 뭘 찾는다? No. 항상 그렇지. 무엇?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이냐? 가 더 중요한 거라니까. 빈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오염에 대한 글인데, 오염이라는 건 뭐다? 그 자체적으로는 해롭지 않다. 알겠어요? 이 글을 나타내는 거, 이 글을. 됐지? 이 글에서 우리가 빈칸을 어디에 놓느냐, 이게 이제 문장을 보는 거고요. 항상 글을 읽을 때 무슨 글이냐,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쭉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볼까요? 19번 보세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무슨 무엇을 말하는 글이었어? 편한 사람하고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거기서 분란이 일으키면 안 좋다 이 말이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편 가르지 말자는 거죠. 자, 18번은 뭘 물어봤어요? 우리가 뭔가가 선험적인 경험이 되려면 하나 그 일반 항상 사람한테 적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고요. 그 내용만 알면 답이 찾아질 수 있는 거고요. 17번에서는요. 부모가 자식이 울 때 어떻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이죠. 화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얘가 어떻게 죄를 느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지. 다 그런 내용만 알면 답은 다 나오는 거잖아요. 무엇에 대한 글만 알면 돼. 알겠지? 하나 더 볼까요? 16번은 뭐 나왔어요?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인 생각을 하자 했어. 창의적인 생각을 하자겠죠? 창의적인 생각은 어떻게? 그것을 나눠서 한다는 거였죠. 되니? 항상 무엇에 대한 글이 주제문이고, 주제문에 빈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을 보는 것은 당연히 봐야 되지만,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다? 무엇에 대한 글이니? 이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정립하고 가셔야 돼. 알겠습니까? 자, 정리하세요.